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문자와 오브젝트 2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배점은 35점입니다. 자, 우선 작업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크기는 100x80mm가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을 보시면은요. 자, 문자 오브젝트 그러니까 문자를 오브젝트로 여러분 변환을 하시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북앤스페이스라고 하는 문자 보시면요. 크기, 회전,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에리얼 블랙 폰트를 적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브러쉬 위에 놓여 있는 글자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브러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러쉬가 나왔죠. 자, 이번 문제에서는 브러쉬가 두 개 출제되고 있습니다. 브러쉬의 세부 경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요. 여러분이 제시된 브러쉬를 바로 찾아가는 걸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펙트는요. 이 컵 모양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드랍 섀도우 설정할 때 어느 정도만큼 설정을 할지 이 출력 형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형태는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의 책들은요. 하나를 만들고 복사해서 배치하고 뒤집어서 배치를 했죠.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자, 문자 효과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에 해당 문자 타임즈 뉴 로만 볼드 16포인트 지정할 거고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진행해 볼까요? 자,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위 지정하지 않고 수치만 입력해서 작업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밀리미터스에 지정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 그리고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작업 도큐멘트 상단 그리고 왼쪽에 눈금자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시험지 여러분 받으시면 시험지에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자에 안내선을 여러분 표시하는 겁니다. 네, 오브젝트 중심이 되는 거 배치는 어디에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이 설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안내선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저장을 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경로는 시험 볼 때랑 동일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새 폴더를 GTQ라고 만드십시오. 이 안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동일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수험 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 번호 2라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수험 번호는 접수한 후에 부여받는 번호를 얘기합니다. 자,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 버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러스트나 시험장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표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먼저 머그컵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머그컵의 형태는 엘립스. 타원과 렉탱글 사각형을 결합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면 중앙에서부터 오브젝트 그릴 수 있고요. 대화 상자에서 수치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스는 18,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서 그리시고요. 색상은 임의 색상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중간 부분을 그려주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툴은요, 세로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따로 빼놓고 사용도 가능하시죠.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세로 안내선 중앙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겠습니다. 위스는 18mm를, 하이트는 15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원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Y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위쪽에 배치를 했고요. 자, 상단에 엘립스 툴로 크기가 약간 큰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개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그컵 손잡이에 대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타원 도구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회전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 위치에 그려주시고요. 자, 필 컬러는 None을 설정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임의의 색상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는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7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면으로 확장해서 변형을 해줄 겁니다.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조절점에 위치하시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때 크기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운딩 박스 중간 지점에 점을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하시고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를 보고 이 크기와 회전을 해줄 수가 있는데 바운딩 박스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뷰 메뉴 클릭하셔서요. 단축키 Shift, Ctrl, B에 해당되는 이 바운딩 박스 보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현재 보이기 때문에 Hide Bounding Box라고 되어 있고요. 가려져 있을 땐 Show Bounding Box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단축키 잘못 누르셔서 바운딩 박스 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뷰 메뉴 클릭해서 이 단축키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정이 됐으면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A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겠죠.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을 꺼냅니다. 필 컬러 부분에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할 겁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K0, K100 이렇게 나오면요. 컬러 스탑에 CMYK로 전환을 해서 색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컬러 패널 오른쪽 상단 옵션을 누르셔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탑 값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CMYK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색상 입력하실 땐 처음에 블럭 잡아서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탭키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아래로 입력란이 바뀝니다. 이때 타이핑해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의 앵글은 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편집된 방향을 보시고 이 앵글도 조정이 필요할 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고요. 자, 이제 머그컵 내부의 음료에 해당되는 부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안내선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Alt를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타원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Shift는 정원을 그릴 때 설정해 주는 거고요. 자, 디폴트 컬러 클릭했다가, 자,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하시고요. 컬러 패널 꺼내겠습니다.
네, 각각 30, 80, 90, 5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십시오. 바운딩 박스 사용하시면 언제든지 크기 조정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원의 중앙 또는 이 바운딩 박스 중앙에 표시된 지점을 이 세로 안내선에 정렬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원 중앙 위쪽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방향키 이동하셔서 편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선택해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원두 모양의 형태로 변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2.5, 4mm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고요. 색상은요. 자, CY 80, 90을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대해서 진행해 볼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자,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진 타원보다 훨씬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확대를 하고 선의 굵기가 굵어서 그런데요. 조금 줄여서 확인을 하면은요. 자, 이렇게 보이겠죠? 네. 셀렉션 툴로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선을 그어준 이유는요, 이 타원을 좌우로 분할을 해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클릭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하고 나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이 경리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따로따로 언그룹을 하지 않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요, 오른쪽 아래로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빈곳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 누르면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하단으로 살짝 어긋나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Fill Color C30, Y는 7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요, 머그컵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치를 하고요. 이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복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션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할 때요. 이때 반듯하게 진행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Shift를 나중에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수평 위치가 맞춰지는 게 확인되시죠?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십니다. 그리고요, Ctrl D, 오브젝트 트랜스폼 어게인에 해당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브젝트만 따로 선택하셔서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추가 브러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은요. 브러쉬 패널 있습니다. 눌러서 하단 왼쪽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불러드릴 브러쉬는 차콜 페더라고 하는 브러쉬입니다. 차콜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네, 아티스틱에
아티스트가 언더바 초코 차콜 펜슬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불러집니다. 자, 이때 보통은요 옵션을 보시면 썸네일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이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마우스를 브러쉬 위에 오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이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겠고요. 또는 옵션 클릭해서 리스트 뷰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브러쉬의 이름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때 해당 브러쉬 클릭하게 되면 원래 브러쉬 패널에 이렇게 추가됩니다. 되셨죠? 네. 자, 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 머그잔 안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패스를 그려줄 겁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 툴은요, 지정된 브러쉬를 바로 적용하면서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필 컬러 none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컬러를요. 자, CMI 각각 10, 20, 40%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브러쉬에서 보시면요. 브러쉬의 왼쪽 끝모양과 오른쪽 끝모양이 다릅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요. 브러쉬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모양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시작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로 그릴 때 처음 시작하는 위치에 브러쉬의 왼쪽 끝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패스의 마지막 부분이 오른쪽 모양이 보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제에서는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반대의 경우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출력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그렸습니다. 단번에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이 수정이 필요하시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고정점과 핸들을 조정하시면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페인트 브러쉬는 바로 그려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펜툴로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려서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곡선의 열린 패스 펜툴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는요. 브러쉬 패널에서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적용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려놓은 이 오브젝트를요. 선택 도구로 선택합니다. Alt 누르면서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의 상단 중간점 있죠? 중간의 점을 잡고 조절점을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어때요? 높이만 이렇게 다르게 조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높이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머그컵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이펙트 적용할 텐데요.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연산 과정에서 속도 느려지다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펙트 적용하기 전 그리고 적용한 후 바로바로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펙트는 드랍 섀도우입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그림자가 드려지는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2 자, X 옵셋은 그림자가 X축으로 어느 정도 이동해서 배치가 되겠느냐고요. 와이 옵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블러는 이렇게 흐릿하게 번지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Y 옵셋은 1.2mm를 각각 입력할 거고요. 블러는 1mm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출력 형태 보시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이 위, 아래 버튼 눌러가시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바로 컨트롤 S를 누르면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책 모양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먼저 그린 다음에 복사하고 변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일단 디폴트 컬러로 설정한 다음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형태를 그리고요. 오른쪽 형태 그린 다음에 위쪽에 책 커버 부분을 그려서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곽선에 해당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형태 먼저 그릴게요. 클릭하고 쉬프트 드래그 하시면서 여러분 곡선 형태 만들어주시고요. 쉬프트 눌러주시면 곡선 그릴 때 핸들이 수평 방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했던 이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면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져서 여러분이 직선 형태로 그리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려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겹쳐지는 부분 좀 넉넉하게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완료를 했고요. 자, 필 컬러는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고 스트로크 컬러는 K100에 1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형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처음 본 점은 클릭을 해주십시오. 자, 클릭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확하게 그릴 거예요. 드래그하고 클릭. 그래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시고요. 곡선 패스로 드래그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색상은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책의 두께 부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디바이드를 해서 색깔을 달리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곡선의 열림 패스를 이 오브젝트와 완전히 겹쳐지도록 충분히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스트로크 컬러만 주시고 필 컬러는 넌 주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오브젝트는요.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 세 개 오브젝트죠.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자, 위쪽 책장 형태에 빠져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요. 클릭. 클릭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다시 만나도록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은요. 이미 도큐멘트에 그려져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드로퍼를 사용해서 클릭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점들의 배치 평균 지점에서 정렬해 주겠습니다. 에버리지 보스 클릭해서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선의 끝이 뾰족하게 되는 경우는요. 이 스트로크에 보시면은요. 이 리미트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수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에버리지 버스 해서 정렬이 돼야 될 점들은요 선택해서 서로 정렬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책장 두께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사용해서 스트로크 컬러가 K100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포인트를 설정해서 그리겠습니다. 네. 기울기가 동일하게 그려주십시오. 자, 위치를 조금만 이동해서 위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또 하나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셀렉션 툴로 세 개의 이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Y 누르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세 개의 선을 선택하기가 쉽겠죠. 네. 자, 다시 컨트롤 Y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자, 블렌드 기능을 이용해서 중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이 세 선의 분포를 먼저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라인 패널을 보시면 이 옵션 보기를 해주십시오.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 3개 이상의 오브젝트의 간격을 배분을 해서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에서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간의 간격을 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컨트롤 Y를 했을 땐 보이지 않지만 컨트롤 Y 다시 해서 이 GPU 프리뷰 상태에서 보시면 이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들을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익스팬드 해주시면 컨트롤 Y에서 아웃라인 보기나 색상 미리 보는 상태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상단에 올려질 이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다시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를 해서 윤곽이 만나는 부분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책 모드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 권의 책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형태를 만들 거예요. 네. 자, 셀렉션 툴 사용해서 그룹된 책 모형 오브젝트를 Alt를 누른 채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Shift도 눌러 주시면 복사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되겠죠? 네.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책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형태처럼 보이겠죠? 네. 간격을 조금만 더 붙여서 해줄까요? 네. 컨트롤 D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맨 위에 책 모양 오브젝트를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자, 이동을 해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요. 그룹의 편집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색상 바꿀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자, 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디바이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룹 셀렉션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요. 그룹된 오브젝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용이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CMY 각각 20, 10, 30%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책은요, 선택하고요. 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버티컬을 설정하시면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배치도 조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자 그룹 셀렉션으로 선택할 때는요, 바로 이 원래 작업 모드에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명 컬러를 클릭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이곳의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형태와 같게 편집을 할 텐데요. 자, 글자를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글자를 윤곽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글자마다 변형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에서 철자당 선택하셔서 색깔도 바꿔줄 거고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자체도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십시오. 여러분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하십시오. 드래그 했을 땐 텍스트 상자가 생겨서 입력한 글자가 일부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거나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캐릭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설정은 에리얼 블랙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I 자, AR만 입력해도 어때요? 여기 에리얼체 찾아주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리얼 블랙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글자의 크기는요. 17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오브젝트는 어떤 서체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문자의 크기에 대한 설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여러분 크기 설정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설정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작업한 후에 스케일 툴 사용하시거나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점 조절하셔서 크기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자 속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자가 일반 오브젝트가 돼서 편집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네, 문자 효과에서 일반 문자일 때는 이 설정을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글자 입력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씨 색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캡슬락 눌러서 대문자 고정해놓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앤스페이스를 입력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가 있습니다. 자, 타입 메뉴에 있는 명령어입니다. Shift, Ctrl, 알파벳 O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윤곽선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뭐 오타 수정을 한다거나 폰트를 바꾼다거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글자를 이용한 디자인을 할 땐 이렇게 윤곽선으로 바꿔서 디자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간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순서대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바로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글자마다 글자의 간격이 약간씩 조금 더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간의 간격을 좀 더 느슨하게 하거나 촘촘하게 하거나 할 때 쓰는 게 바로 자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컨트롤 Z에서 문자 설정일 때 캐릭터 패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선택되어 있을 때 이 캐릭터 패널을 보시면 이 행간, 자동 행간 나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자간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0으로 설정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여기를요. -5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설정하고 우리는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할 겁니다. 물론 크리에이터 아웃라인 한 다음에 글자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되니까 더 편리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자 오브젝트가 아닌 다른 문자 효과 설정할 때는 이곳을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값을 유지해야지 이곳에 설정이 들어가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자,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하면 이 문자들도 그룹으로 인식이 되겠죠? 나, 네. B와 S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자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K60. 자, 글씨 컬러를 설정을 했고요. 자, 대문자 B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70. 자, 170%를 설정하고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B의 형태를 변형을 해볼게요. 자, 특정 지점의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해서 이동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죠. 왼쪽 상단 모서리 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글자 형태가 변형이 되겠죠? 다시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바운딩 밖에, 조절점 밖에, 회전 상태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자, 북에 K 있죠? K에 위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할 때 쉬프트 누르면서 같이 드래그하시면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또는 쉬프트 누르고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S 문자 면을 클릭해서 S 자체를 다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도 180%로 스케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하단에 북앤스페이스 하단에 수평선을 그려서 여기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랭스는 52mm를, 앵글은 0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나오겠죠? 네. 자, 중앙에 배치하고요. 자, 선색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CMY 각각 20, 20, 40%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해서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 열린 패스의 끝부분입니다. 점선 지정할 때도 이캡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에 라운드 캡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그랗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점선 대시드 라인에 체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시를 4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 4포인트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점선의 끝부분도 어때요? 이렇게 둥그렇게 되고요. 라운드 캡은요, 이 선의 두께 있죠? 여기서 2포인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2포인트의 절반, 1포인트 정도만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둥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점선의 끝부분이 둥그렇게 표현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도큐멘트 외부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유는요. 이제 두 번째 브러쉬를 불러서 적용을 할 텐데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드리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상단에 브러쉬 그려줄 거예요. 이쪽에 브러쉬 그려줄 겁니다.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추가 브러쉬 불러드린 상태에 접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 눌러서 여러분이 브러쉬 상태에 전환하면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해당 브러쉬만 나왔다. 그런데 나는 어느 항목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요. 이렇게 추가 브러쉬 불러서 브러쉬 확장해 놓으시고요. 썸네일 뷰 또는 리스트 뷰 하셔서요. 이렇게 넘기시면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러드릴 브러쉬는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해서 자, 배너 2라고 하는 브러쉬입니다. 배너 브러쉬는요. 어디에 있느냐? 데코레이티브 있죠. 이거는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배너 센 실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너 브러쉬만큼은 여러분 이 썸네일 뷰로 되어 있을 때 어때요? 바로 형태를 보면서 찾으실 수가 있죠. 자, 여기 배너 2가 있습니다. 자, 이 배너 브러쉬는요. 스트로크의 색상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느 색이든 지정해도 되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잘 조정하시고 그리는 방향을 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본 모양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게 있고 위쪽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 배치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패스를 시작할 때 왼쪽에서 시작하거나 또는 오른쪽에서 시작하거나 그 부분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클릭해서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된 브러쉬. 자, 위에도 표시가 되지만요. 여러분 브러쉬 패널 보시면은요. 추가 브러쉬 이렇게 추가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브러쉬 좌우 모양을 보시고요. 자, 출력 형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브러쉬가. 자, 끝부분 이렇게 리본 형태 뾰족한 부분이 하단으로 향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왼쪽부터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자, 캡슐락 눌러서 펜 모양 원래대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펜 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상단에 클릭해 주시고요.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렸고요. 클릭해서 자,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적용된 상태에 보시고요. 여러분 이 앵커 포인트를 여러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앵커 포인트의 위치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 지점도 브러쉬 적용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가깝게 여러분 설정을 해주십시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는요. 이 배너 2 브러쉬 위에 글자가 입력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고로 지금 브러쉬를 적용한 이 열린 곡선 패스 있죠. 이 곡선 패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패스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텐데 잘못 클릭이 되면 이 배너 브러쉬가 투명한 패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을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락을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주게 되면 이때는요.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선택한 오브젝트,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자, 일반 선의 속성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필 칼라 넌 하시고 스트록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이 보이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 놓으시고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 입력할 때 타입 언어 패스 툴 사용하시죠. 네,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의 왼쪽 지점에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문자 효과의 폰트 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타임즈 뉴 로만 볼드 16포인트입니다. 자, TI 입력하면 벌써 타임즈체가 검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볼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16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의 중앙에 배치되도록 패러그래프에서 여러분 단락의 중앙 정렬, 얼라인 센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글자의 위치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컬러에서 필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줍니다. 자, 웰컴 느낌표 입력하고 띄어쓰기 한번 하시고 북 입력하고 띄어쓰기 한 후에 클럽 입력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패스 위에. 자, 이게 이제 저희가 배너 브러쉬를 적용하기 위해서 패스를 그렸기 때문에 어때요? 이 얼린 패스가 좀 길게 되어 있죠? 자, 중앙 정렬을 했지만 가운데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도구로 글자를 입력한 후에 글자 중에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요. 이렇게 수직의 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의 줄을 좌우로 드래그 하셔서요. 글자의 배치를 여러분이 최종 출력 형태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글씨가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는 느낌이죠. 자, 왼쪽 버튼 따다닥 누르셔서요, 세번 누르세요. 그러면 한 줄,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한 줄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실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문자 오브젝트 설정할 때 자간을 좁혀서 배치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여기 자간 기본값 0인데 마이너스 50 설정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요. 0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앞에 옵션이 그대로 설정된 상태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펼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펼쳐서 옵션을 보실 때는요, 이 옵션 보기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선택 해제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인터페이스도 리셋으로 정리를 해서 주변 패널에 방해 없이 확인을 하면 되겠죠. 네. 자, 툴 패널의 핸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창에 작업 화면이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요. 아무것도 선택 안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하이드 가이드,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배치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배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하시고요. 책의 위치, 그 다음에 글자의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빠뜨린 부분이 있나 작업하시다가 여러분 눈에 가려진 영역이 간혹 선택돼서 딜리트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수시로 하시되 작업하실 때 전체 보기도 한 번씩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Save As를 누릅니다. 자, 지금 NetPC 문서 GTK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파일 이름에 오타가 있나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 형식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있는
파일을 덮어 씌우겠냐? 라는 메시지가 뜨죠. 네, 2번 문제를 2번 문제 덮어 씌우는 거니까 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 보시면 버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최종적인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면 이 작업 도큐멘트 닫아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답안 바로 전송한 후에 3번 문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은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송한 데이터가 감독 PC에 남게 됩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